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지난 8월 갬성 PC 시장을 뒤흔들었던 신생 수련클럽 트라이엑스 파노라마 3D 360 ARGB 모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 그 리뷰 직후에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메인 PC 수랭을 트라이엑스 파노라마 3D 360 프로 블랙 모델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제 PC는 일반적인 게이밍 PC 중에서는 상당히 고사양 PC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수랭쿨러 제품도 웬만하면 1티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 PC 쓰는데 쿨러 아무거나 쓸 수 없잖아. 제가 그래서 공랭 쿨러 리뷰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근본을 깨. 그러던 중에 트라이엑스 파노라마 3D 360 프로 요 제품으로 변경했다는 건데, 주변에서 그 제품 괜찮냐, 발열 제어는 어떠냐, 아쉬운 점은 없냐, 다양한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달 사용기 느낌으로 실제 써봤을 때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좋았던 점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트라이엑스 파노라마 3D 이 360 프로의 장점은 정말 명확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험을 박살내는 대화면 커브드 디스플레이.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수냉쿨러들은 RGB LED가 박혀있거나 좀 비싼 애들은 LCD 디스플레이가 원형이든 네모든에서 장착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신제품이 나와도 기존에 썼던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파노라마 그리고 AM OLED 디스플레이가 아주 크게 박혀있다 보니 보는 맛도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규격도 2:1이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맷인 16:9 비율도 잘 지원을 해요. 특히나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온도나 클럭 시간 뭐 이런 걸 표현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면이 작으면은 잘 보이지도 않고 이미지를 방해하는 역할도 해요. 사실상 쓸모없는 기능이라 볼 수 있죠. 솔직히 저도 이 기능을 리뷰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게 그 때문이에요. 실용성이 많이 낮아. 하지만 트라이엑스 파노라마는 일반적인 수냉쿨러 화면이 거의 두 개가 붙어있는 상황이라 내가 올린 이미지 파일의 시인성은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전보성은 강화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디스플레이에 발라진 코팅이 농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PC 안에 RGB 요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농글레어 코팅 처리는 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OLED 특유의 그 쨍함은 좀 떨어져요. 사실 글레어 상태에서 반사 코팅만 좀 빡세게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용자분들은 이 초기에 달린 보호 필름을 일부러 안 떼고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내부에 발열도 분명히 존재하고 표면에 발라지는 접착액이 오래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떼고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다음은 소프트웨어인데, 지난 리뷰를 하기 전에 이 담당자님 말로는 소프트웨어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 최적화 남다르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한 달 넘게 써보니까 최적화 정말 좋아요. 제가 RGB 제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온갖 RGB 프로그램들은 다 깔려있는데도 별다른 오류나 뻐듬 이런 건 없었습니다. 심지어 펌웨어 업데이트도 그동안 두 번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중간에 멈추거나 재설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하지만 위젯 설정 면에서는 조금 단조로워요. 표시된 화면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같이 있으면은 시인성이 막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위젯 위치 설정 자유도나 폰트 색상에 좀 더 다양함만 줬다면은 충분히 해결될 문제인데 그 부분이 빠진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아한 건 OLED 디스플레이잖아요. 초기 설정이 PC를 꺼도 이 화면은 안 꺼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끄려면은 소프트웨어상에 보이는 이 슬림 모드 이걸 켜줘야 PC를 꺼도 화면이 같이 꺼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기본 세팅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계속 써도 되나 싶긴 했습니다. 물론 화면이 계속 움직이니까 정적인 화면보다는 번인에 덜 취약하긴 한데, 사실 그냥 화면을 꺼버리는 게 더 확실한 방지책이잖아.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이야기해봐야겠죠. 그 전에 트라이엑스 파노라마 3D 360 프로 제품은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제품인 ARGB와는 딱 한 가지 정도 차이겠는데, 쿨링팬이 로타 프로로 바뀌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녹투와 그런 고급 쿨링팬에 사용되는 소재인 LCP를 사용해 공진과 진동 현상을 줄여줬다고 합니다. 펌프는 똑같이 아세텍 8세대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40:10의 기준에선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풀 RPM 시에도 중간 부분에 위치했는데 소음은 비교군 중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은 뭐 성능이 1대장이다, 씹어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게임 환경에 썼을 때 느꼈던 거는 기존이랑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사실 RTX 4090 i9 CPU 7800X3D 아마 저랑 비슷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은 거진 4K 못해도 QHD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는 CPU 저항을 풀로 쓰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나도 2도 뭐 3도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CPU 저항을 풀로 땡겨 쓰는 어도비나 블렌더 같은 작업 환경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저는 출시
PC 특가로 41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이 가격도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수랭들보다는 더 비싼 부품이 들어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개쩌는 갬성 PC를 만들고 싶다? 그동안 회기를 낸 수랭만 써서 조금 질린다? 그렇다면은 가격을 뛰어넘어서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개쩔거든. 하지만 쾌이선 측정치에서 확인했듯이 무조건적인 성능 이런 거 추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써보니까 갬성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줘. 무시해도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쩌는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